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실게요. 네. 최근에 농막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제자 한 뉴스거든요. 선량한 농민은 봐줘야 불법 농막 양성화법 추진이 된답니다. 뭔 법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법 농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뭐 약간 안에 있는 거를 25%만 사용해야 된다. 어떤 약간 이렇게 뭔가 분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한 관련 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는 불법 농막을 아예 양성화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불법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양성화를 해주나. 그런 부분들 일단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규모를 초과한 농막, 그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불법 농막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법안이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초과 사항이 발생되기에 이런 관련 법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자, 요게 이제 관련 그 사항인데 제가 안 보이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농막의 36%, 11,949개가 불법 증축하고 있다는 거야. 농막 요렇게 만드시고 나면 여기다 이제 테라스 만들고 데크 깔고 뒤에 자갈 깔고 창고 만들고 사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농막은. 근데 보통 요렇게 쓰시잖아요. 쓰다 보면 필요해. 또 그늘막도 필요하고. 그죠? 우리나라 근데 지붕만 있으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체 농막의 35.1%가 농지 불법 전용이랍니다. 그냥 불법이라는 거예요. 무허가. 허가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계속 뭐 이행강제금 때리고 막 벌금 내라고 하고 막 싸움 붙이고 신고하고 이런 분쟁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양성화하자 이럴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니즈가 좀 생겨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농막을 주말 농장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니즈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양성화하겠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화가 되고 얼마까지 되는 건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양성화해 줄 건데 이게 이제 관련 법이에요. 제가 국회 가서 캡처해 온 건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정리해놨습니다. 기존의 20제곱미터. 보통 6평이라 그러죠, 저희가 농막은. 근데 이거를 30제곱미터까지 완화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9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농막을 쓰시다가 제가 6평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 데크 깔고 뭐 하고 하면 이거 다 불법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포함해서 9평이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신고 시 기존의 이행강제금 및 형벌도 면제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행강제금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요 1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법안 공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이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농막을 약간 이렇게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삼오사하게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법안 발의되는 거 잘 기다리셨다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신고를 받고 그분들만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어차피 불법도 합법화 해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신고한 다음에 이때 법 신고하면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래서 약간의 맹점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본격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공무원들이 또 단속하는 기준이나 허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법안이 발의되면 확인을 해보시고 신고하셔서 꼭 합법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표가 되고 정확한 시행 규정이 나와야 알겠지만 기존의 불법 농막, 테라스, 데크 등 불법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명령 받은 농막들의 합법화가 일단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행 규정이 나와봐야 돼요. 일단은 그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는 세부 규정이 없이 그냥 6평이 9평까지 된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세부 시행령 법안에. 그렇기 때문에 뭐 테라스나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고하면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법안의 주요 취지가 뭐냐면 불법으로 된 것들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하자.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필지당 한 개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땅이 크신 분들은 작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6평에 어떻게 다 넣어요? 관리를 해요. 자고 쉴 곳도 있어야 되고 보관하는 곳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오면 꼭 챙겨보셨다가 좀 더 사이즈도 좀 키우고 기존에 이제 약간 불법으로 아사모사 이렇게 눈치 보신 분들 꼭 합법화해서 마음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